재생 목록 나눠놨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보세요. 자, 옆에 있는 차량은 D올류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트림에 모든 옵션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옵션가를 포함해서 5,563만원이지만 이번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격표를 보면서 프리미엄의 완전 가성비 모델이 아니면 캘리그라피 트림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 트림을 많이 선택하신 것 같아요. 캘리그라피 트림을 선택하면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색상을 제외하고 5개죠. 이 중에 블랙잉크랑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는 중복 선택이 안됩니다. 두 가지 옵션의 구성이 거의 비슷하고 포인트 색상만 달라지는 거예요. 썬루프는 정말 개인 호불호의 영역이라 제가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차 두 대를 가지고 있지만 한 대는 썬루프가 없고 한 대는 썬루프가 있거든요. 근데 여유가 있으시다면 선택하시고, 정말 필요할까요를 저에게 질문하고 싶으시다면 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테크 패키지. 여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캠2가 같이 묶여있는데 저는 이거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전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격표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108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신형 그랜저에 들어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더 좋아지기도 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현재 내가 주행하고 있는 속도를 확인하기 정말 쉽고요. 순정 내비게이션과 연동돼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안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많이 편리합니다.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는 옵션 같아요. 그리고 같이 묶여있는 빌트인 캠2, 이제는 소리 녹음도 다 가능하고 현재 기어 상태와 방향 지시 등의 상태도 동시에 녹화를 하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주차 중 충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개별 소비세 3.5% 기준 147만원이면 저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제가 빌트인 캠은 무조건 하지 마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많이 개선돼서 이제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 캘리그라피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약 15%가 이 옵션을 선택하셨는데 이건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20인치 휠과 타이어가 장착되면 이뻐 보이긴 하지만 승차감과 연비에서 손해를 보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확률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블랙잉크 옵션도 같은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뒷좌석 전동식 도어 커튼. 이거 뒤에 사람이 타는 빈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거의 뒷자리에 사람이 타지 않아서 저와 같은 경우에 추천드리지 않지만, 우리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뒷자리에 자주 탄다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넣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캘리그라피 트림에 어떤 옵션을 넣어야 하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구매 팁입니다. 우선 아직 계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민감한 이야기긴 한데, 딜러 서비스 담당 카마스터와 잘 이야기하시겠지만 제가 이곳저곳 알아본 바로는 옵션 가격을 포함한 차량 가격의 2% 정도 페이백을 받으시는 것 같고, 정말 많이 받으시는 분은 140까지 받습니다. 현금이나 기타 용품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건 담당 카마스터와 현금, 용품 둘 중에 어떤 걸 협상하실지 미리 정해두시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용품 같은 거 알아보기 귀찮다 하시면 그냥 용품으로 시공 받으시는 게 좋고, 용품 내가 알아보고 하겠다 하시면 현금으로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담당 영업사원 골수까지 다 빼먹으려고 정말 많은 곳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영업사원 분들은 기본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판매 수당에서 고객 지원 나가고 하면 남는 게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조건 조율을 하실 때 적당한 수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답 나오잖아요. 그럼 조건 좋은 딜러는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견적 알아보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개차해서 알아보세요. 직접 알아보신 견적이 더 좋을 수 있으나 비교는 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견적을 문의하셔서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올해 7월부터 12월 중반까지는 개차에서 일시불이나 할부 견적 문의가 안 됐었는데 다시 열렸습니다. 다만 하루에 현대, 기아, 제네시스 각 브랜드당 16건씩 선착순으로 받고 시간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브랜드당 8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각 브랜드당 8건, 이렇게 해서 총 16건이니까 견적 빠르게 알아보실 분들은 오전 9시, 오후 6시 이 시간 잘 맞춰서 견적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담 건수가 적은 이유는 국산차는 인터넷으로 영업하는 게 공식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상담 건수에 제한이 있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자, 여기까지는 계약 전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렸고, 현재 D올류 그랜저 계약하고 출고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계약 대수가 거의 11만 대였고 그중에 63%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셨더라고요. 6만 9천 대가 약간 넘는 수준이고, 고금리로 인해서 취소하는 분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약 5만 대 이상 앞으로 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들 중에는 장기 렌트나 리스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분들은 제외하고, 일시불이나 할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량 생산을 기다렸다가 출고될 때쯤 차량을 결제하셔야 될 텐데요. 이때 꼭 챙겨야 하는 게 오토캐시백입니다. 오토캐시백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토캐시백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차량을 결제하고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수입차
외국차는 카드 결제를 대부분 안 받아주지만 국산차는 카드 결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여기서 자주 여쭤보시는 게 딜러 서비스 받으면서 캐시백 받을 수 있냐? 당연합니다. 딜러 서비스와 오토 캐시백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약속한 딜러 서비스가 약간 조정될 수 있기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캐시백으로 받으시는 혜택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오토 캐시백은 차량이 생산되는 해당 월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매달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셔도 정확한 조건을 안내받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결제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선 일시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촬영하는 22년 12월 20일 기준 현재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 옵션을 포함한 차량 가격의 1.9%입니다 현재 옆에 있는 차량 가격인 5563만원을 일시불 결제할 때는 H카드 신규 조건으로 156,970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좋은 조건이 H사 기존 카드 고객들이 오토 캐시백을 신청했을 경우인데 110,34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작은 돈 아니니까 일시불 하실 분들은 꼭 챙기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하시면 되고, 제 채널을 보셨으니까 혜택도 있어야겠죠. 차량 결제까지 진행하셨으면 이마트 상품권, SK 주유권, 네이버 포인트로 전환 가능한 개차 포인트 만원도 캐시백과 더불어 드리고 있으니까 내 차 결제를 앞두고 있다,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할부도 받을 수 있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5,563만원 기준 선납금 50%, 2,782만원, 48개월 기준으로 계산해볼게요. 요즘 중요한 금리부터 살펴보면 오늘자 기준으로 개차 오토 캐시백 안에서 가장 조건 좋은 게 H사 카드 할부 7.4%, 원금 균등 상환 조건입니다. 원금 균등 상환은 상환 방법 중에 우리가 내는 총 이자가 가장 저렴한 상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캐시백은 개차 혜택 18만원을 받을 수 있네요. 다른 곳에서 신청하시면 이 정도 안 나와요. 개차에서 사비를 들여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할부 오토 캐시백도 고정 댓글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할부하실 때 선납금을 최대한 많이 넣으시고 할부 이율 잘 보세요. 그리고 집이나 기타 다른 부채 때문에 추가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차량 구매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디올류 그랜저 하이브리드 많이 구매하신 캘리그라피 트림의 옵션 추천과 구매하실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갑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 말씀드렸는데요. 이용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운 날씨 낙상사고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